이거 성 얘기해도 알 것 같아서. 구시예요, 구시. 구주, 구주냐 말이고. 구혜선 씨 아세요? 혹시 아세요? 구혜선, 구혜선 씨? 지금도 말이 좀 많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그건 모르겠어요. 이름은 구혜선. 네. 1984년 11월 9일. 향후. 향후. 과연 재혼 가능할까요? 재혼은 가능하지. 아, 가능하다? 우리는, 원래 사주팔자가, 원래 이 사주는 결혼을 몰라. 최소 두 번을 지나가야 되지 않냐, 자꾸 그래. 두 번 이상 해야 돼요? 두 번의 상처를 받아야 돼. 사주팔자에. 인간으로다가 두 번을 크게 넘어가, 풍파를 넘어가야지 이 사주가 안정을 취한다, 자꾸 그래. 인간한테, 근데 얘도 보면 되게 사주가 되게 강하고, 겉은 저렇게, 몰라. 조곤조곤해 보이는데, 조곤조곤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모르겠어. 근데 서로가 요즘은 나는 이 사람, 뭐 구혜선 씨만이 아니겠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너무 인내심이 없다 생각해. 사주팔자 그래도 참고 지나가.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살았겠어. 다 똑같은 팔자인데도 넘어가는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좀 참고 견디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보면 모르겠어. 앞으로는 그래도 몰라 자꾸 잣대는 올라간다 하지만 한 번은 더 고비가 있다 그래. 누가 인간을 만나서 그래서 이 고비를 넘어가야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안정을 취하지 몰라. 지금도 힘들대. 사주도 힘들고 자기 인생에 오점을 남긴 거지. 그래서 재혼은 가능하다? 재혼은 가능하죠. 그게 중요한 거죠. 재혼을 마음은 뭐해. 좋은 사람 만나서 오래 평생 가는 게 좋은 거지. 그러면 일단 안재현 씨하고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지 이제. 끝났는데 한 번 더 결혼한다? 또 한 번 결혼한다? 또 한다. 그럼 총 세 번? 세 번.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알려지는 게 있을 테고 연예인들은 가려져 있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베일에 쌓여 있지 저렇게. 일단은 세 번 결혼한다? 그렇지.